임대사업자로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은 1주택자임에도 종부세를 계산할 때 기본 공제 금액이 11억이 아닌 6억이어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정말로 잘못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올해 종부세 때문에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때문에 내 종부세가 잘못 계산된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히 이제 임대사업자 분들 중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합산 배제 요건을 충족한 그 임대주택 외에 하나만 집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합산 배제 주택 외에 1주택만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분들이 주택이 하나니까 당연히 기본공제 11억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는데 이게 11억이 아닌 6억 공제를 받으면서 당황해하시고 의아해하신 분들이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1세대가 이렇게 주택 A와 B, C 세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B와 C는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이고요. 임대주택 B와 C 모두가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1세대는 합산 배제 주택 외에 1주택만 가지고 있는 꼴인 거죠. 그리고 그 1주택을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1세대의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이 될 것인가? A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11억을 받고 계산할 것이냐? 아니면 A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6억을 받고 계산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때는 경우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만약 과세 기준일 현재 매년 6월 1일이겠죠. 이 과세 기준일 현재 A주택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겠죠.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를 하고 있다면 이때는 첫 번째인 기본공제 11억을 공제받게 됩니다. 헌데 과세 기준일 현재 A주택에서 주민등록과 실거주를 하고 있지 않다면 이때는 두 번째인 기본공제 6억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제가 후에 법과 법령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에 앞서서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가 앞서 이 합산배제 주택 외 1주택을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을 때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 단독 명의에서 여러분이 참고하실 게 있습니다. 그냥 실제로 주택 하나를 정말로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는 그때도 해당이 되지만 그것 외에도 그 해당 1주택을 부부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을 때도 이렇게 1주택자 단독 명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때는 공동 명의자 중 한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는 거죠. 선택하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당해 년도 9월 16일부터 9월 말일 사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우리는 공동 명의이지만 그 중에 한 사람, 남편이든 아내든 어느 한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선택하게 되면 이때는 1세대 1주택자 단독 명의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공제 11억을 공제받게 되고요. 추가로 산출세액에서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공제 최대 80%도 공제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신고할 수 있는 그 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공동명의자 각각을 납세 의무자로 봐서 이때는 다주택자로 관주하고 각자 1주택씩을 가지고 있는 걸로 봐서 기본공제는 각각 6억씩을 공제받게 되는 거죠. 자, 이건 참고사항이고요. 아니 그러면 분명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다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고 나머지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왜 여기에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까지 해야 11억 공제를 받는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법령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실 게 종합부동산세법입니다. 제8조에 과세표준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 과세표준이 바로 종부세를 부과시키기 위한 기준 금액이 되는 거죠. 1항을 보시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과세 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6억 공제가 맞는데 만약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라면 추가로 5억을 공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6억 공제와 더하기 5억 공제를 해서 1세대 1주택자 단독 명의는 11억 공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2항을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1호를 보시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이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임대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임대사업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임대주택 그러면서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대체 기본인 6억 공제에다가 추가로 5억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이거는 종부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 3 여기에 1세대 1주택의 범위가 정의되어 있죠. 1항을 보시면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이제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주자만 된다. 거주자는 참고로 1과세 기간에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거주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에 또 요건이 있습니다. 어떤 요건이냐면 2항을 보셔야 되는데 2항을 보시면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대통령령으로 정한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의 주요 핵심이죠.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1호를 봐야겠죠. 1호를 보시면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9항에 따른 합산 배제 신고를 한 주택입니다. 여기서 3조 1항 각 호가 그리고 거기에 어느 하나에 해당 여기에 바로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임대주택도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합산 배제 요건을 갖춘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그 외에 1주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를 해야 앞서 말씀드렸던 기본공제 6억에다가 추가로 5억 공제를 받아서 총 11억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임대주택 그리고 그 주택이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해서 그 합산배제 주택 외에 1주택만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를 하더라도 그 주택에서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11억 공제가 아니라 6억 공제만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분들 중에서 나는 합산배제 외에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왜 11억 공제가 아니고 6억 공제인가? 라고 할 때는 그 주택에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혹시 이 법령에서 여기 나와 있는 제1호는 각호 외, 이 각호가 바로 1호에 나와 있는 제3조 제1항 각호 이걸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임대주택도 해당이 된다라고 참고를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분들 중에서 이렇게 합산배제주택 외의 1주택에서 주민등록과 거주를 하지 않아서 언제 과세 기준일 현재 그때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6억 공제를 받았다면 그래서 종부세 부담이 있다면 어떻게든 그 집에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요건을 채워서 이렇게 11억 공제를 받는다면 종부세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합산배제주택 외 1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계산을 알아봤는데요. 합산배제주택 외 1주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종부세 계산할 때 11억 기본 공제를 받는 게 아니라 만약 해당 주택에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과세 기준일 현재 그랬다면 11억 공제가 아닌 6억 공제를 받는다는 점 참고하시고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